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원주택지 부필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의 이 토지는 새로 전원주택 마을로 할바꿈하고 있는 곳의 지목 임야인 토지입니다. 지상에서 토지로 접근하려니 여름볕에 무섭게 자라는 풀로 인해 접근이 쉽지 않습니다. 토지 옆으로 포장되지 않은 도로 부지까지는 보여드릴 수 있어 다행입니다. 지상에서 잠깐 촬영한 것으로 주변 풍경이 시원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상공에서 촬영한 화면으로 토지 주변 환경과 위치 등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토지 아래쪽 시야가 열린 쪽으로 덕산온천 관광지와 연결된 도로가 시원하게 뻗어 있고 그 너머에는 수석사를 품고 있는 덕중산이 보입니다. 방향을 틀어보니 멀리 원유봉과 가야산, 그 아래 마을이 평온한 풍경으로 눈에 들어오는군요. 뒷산, 산자락 아래 새로 지어진 전원주택들도 보입니다. 멋진 산이 받쳐주는 마을은 자리 자체가 편안해 보입니다. 전원주택 마을을 연결하는 도로 오른쪽으로 전원주택 단지가 있고 왼쪽에 소개해드릴 토지가 있습니다. 풀이 우짜라 있기는 하지만 토지가 평탄한 것을 알 수 있군요. 인근의 전원주택 단지는 본 토지와 함께 하나의 마을이 될 것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직선거리 300m 정도인데 도보로는 5분 정도 거리이며 초등학교는 차량 6분,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5분 내에이며 덕산시장, 마트, 면사무소 등 덕산 시내는 차량 12분 정도 거리입니다. 또한 내포 보보상촌, 윤봉길 의사, 유적지인 충의사, 덕산온천 관광지는 차량 10분 내에면 갈만합니다. 도로 건너 덕숭산의 수덕사 또한 10분 정도 거리군요. 외부에서 들어올 때 만나는 해미 톨게이트도 10분 정도 거리입니다. 방향은 동향으로 시원하게 시야가 열려 있습니다. 덕산온천 관광지와 멀지 않고 산세가 좋아 전원주택지로 관심받는 지역의 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한 곳입니다. 현 지목 임야로 각각 도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필지 토지를 각각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매물번호 5997번 토지는 전체 면적 746제곱미터, 약 226평으로 주택부지 660제곱미터, 약 200평, 도로부지 86제곱미터, 약 26평인데 이 토지는 건축 허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토지 매매가 9,500만원에 건축 허가 비용 2,000만원 별도이므로 총액 1억 1,500만원입니다. 매물번호 6009번 토지는 전체 면적 1,183제곱미터, 약 358평으로 주택부지 1,086제곱미터, 약 329평, 도로부지 97제곱미터, 약 29평으로 평당 42만원, 총 1억 5천만원입니다. 조망도 생활환경도 좋은 곳에 먼저 자리잡은 전원주택들과 함께 멋진 전원마을의 일원이 되고자 하는 분을 기다립니다. 고맙습니다.